오늘의 두 번째 집이 여기 어딘가 본데요. 아무래도 저기 저 두 분이 집주인 같죠? 올해 풍작을 위해 귤나무 가지치기가 한창입니다. 날씨 과랑하다. 개매, 어제까지 막 추운 게 많으니 오늘은 과랑 힘쪄. 무사 거기 자르매. 거기 자르지 마랑 잘 자름 속에. 알았으다게. 아이 어? 진짜. 아, 그 내년에는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닐 거게. 거기에도 같이 하는 조수게. 아이고 오늘 진짜 맨도롱하니. 맨도롱하기는 과랑은 쓰다 과랑. 간만에 찰진 제주방언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소장님은 어디쯤 오셨나요? 아 여기도 동네가 되게 멋있는데 뻐꾸기창이 있는 집이라니. 제주도에는 잘 없을 것 같대 뻐꾸기창. 조그만 창인데 뻐꾸기창. 어 저건가? 뻐꾸기창이 아니고 뻐꾸기집이다. 엄청 큰 뻐꾸기창이. 여기는 이렇게 원래 마을이 있던 데가 아닌 것 같은데 다 밭이고 막 뚝 떨어지는 곳에 집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여기. 어마어마하네. 아,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지으셨지? 도로에서 한참 내려와서야 드디어 뻐꾸기창이 있는 오늘의 집을 만났습니다. 봐도 한눈에 개성 강한 집이죠. 어디 하나 같은 면이 없는 집이네요. 이 앞에 보이는 큰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뻐꾸기창이라고 지붕에 돌출되는 돌출창을 이제 조그맣게 돌출되는 창을 뻐꾸기창이라고 이름이 예쁘잖아요. 얘기하는데 이 엄청난 큰 돌출된 이 그 매스가 있고 보니까 한 채인데 지붕 모양을 막 방향이 다른 지붕이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붙어 있는 그 지붕들이 마치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우리 왜 색칠 공부할 때 이렇게 빈 그림을 이렇게 나눠주면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마음대로 색칠하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 칠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집에 쓰이는 재료들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집 짓는 분이 뭔가 아이디어가 많은 분인 것 같아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왕 하는 거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하면서 막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 같은 재미가 좀 많이 있는 집이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빨려들듯이 내려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송에서 많이 뵈니까 더 익숙해요. 예. 아, 예. 선생님 댁은 직접 지으셨다고 들었는데 집이 엄청나게 복잡한데요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좀 특이한 집을 좀 생각을 좀 했고요. 설계할 때부터 좀 이렇게 단순한 집은 누구나 다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별한 집을 예 지으려고 네. 예. 그동안 많이 이렇게 조금 많은 자료도 보기도 했지만은 네. 좀 제가 경험담으로 해서 네. 예 집을 좀 설계하면서 좀 네. 지어봤습니다. 직접 설계도 다 하신 거예요? 예, 아. 직접 디자인을 좀 설계를 네. 직접 하고요. 예. 인허가는 우리 전문 건축사님을 통해서 인허가를 받았고요. 설비나 전기 같은 중요한 부분들은 업체에서 와서 나무 하나 자르는 것도 다른 사람이 시키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듬어야 되고 또 자기가 세워야 되고 또 용접도 하고 콘센트나 이런 것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자기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었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설계할 때 조금 이제 이런 대지 조건이 설계하기 어려운 집이거든요. 저 도로에서 여기까지 높이 차이가 거의 10m 가까이 나는 거예요. 10m 가까이. 10m 정도 되죠. 아,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네. 이제 이 대지 조성을 먼저 잡을 때 네. 설계는 어쨌든 이 땅 형태를 그대로 좀 가자. 아, 땅 모양을 그대로. 예, 예. 여기는 원래 그러면 마을이 있던 동네는 아닌 거죠? 예, 마을은 아니고 네. 원래 옛날에 이게 귤밭이었습니다. 귤밭이었고 원래부터 이것은 도로보다 10여 미터나 낮은 분지형 저지대랍니다. 집주인의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귤농사를 짓던 밭이었죠. 엄청난 양의 돌과 흙을 쌓아 낮은 집안을 올리고 나서야
겨우 집을 지을 수 있었다네요. 아,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정말 거기다 어떻게 집을 줘. 그리고 사실 저도 앞이 캄캄했어요. 여기다가 집을 진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주신 땅이니까 여기다 한번 집을 줘보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지찬이 돈도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돌이 한 60대 들어왔고요. 흙이 한 50대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축대 쌓았는데 한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좋은 땅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지어놓으면 다른 데보다 장점이 있다. 그래서 무슨 장점이 있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주도 바람이 엄청 세니까 바람이 좀 안 들이고 그 태풍 때 좀 영향을 덜 받고 또 이렇게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저희 집이 슉 보이니까 너도 지어놓으면 좋아할 거다 계속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다 지어질 때까지는 진짜 못 믿었어요. 분지에 집을 짓기 위해 부부는 고군분투했답니다. 설계부터 토목, 골조, 내외장 공사까지 모두 직영으로 셀프로 지었죠. 고박 1년여를 작업해 오늘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사실 밖에도 되게 재밌지만 안에는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들어가봐도 될까요? 네.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집의 외형만큼이나 내부도 독특할 것 같죠? 그런데요, 현관문이 하나가 아니네요. 저희 문이 세 개예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저는? 여기 현관문. 네네. 네, 여기 다용도실문. 아, 다용도실. 예, 여기는 이제 주방에서 연결되는 폴딩 도어입니다. 아, 야, 이거 보통 하나도 잘 안 만드는 거 같아요. 아, 이렇게 열리는군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안에가 되게 깊고 좋네요. 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도 또 바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 마당으로 바로 또 바로 나갈 수 여기다 있고 여기다 이제 테이블 놓고 저녁 때 이제 바베큐 같은 것도 해먹고 아 그러네요. 요 공간이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네요. 지붕도 있으니까 비도 안 맞고 네네네. 사실은 일로 많이 다니시겠다 그죠? 네. 현관은 사실은 거의 안 쓰실 것 같아요. 자꾸 여기를 열어달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네. 홀딩도어로 개방감을 주어 외부와 연결된 부엌은 이 집에선 큰 거실과 같은 역할도 한답니다. 툭 트인 천장도 한몫해서 아주 넓고 시원해 보이네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딱 눈에 띄는 게 이거네요. 보니까 천창이 있는데 천창하고 또 이 그 천장 사이에 또 이 고재가 있네요. 옛날 어쨌든 이게 시골에 어쨌든 제주도 어쨌든 한옥도를 뜯은 그 석가래를 이용해서 원래는 저 고재를 안 놨다가 아 원래는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등도 달기가 좀 애매미하고 해서 좀 밋밋해서 그 공간을 있는 걸 가지고 저렇게 아 원래 이제 좀 고재들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연출을 좀 해봤습니다. 주방의 어떤 공간을 조금 애엄마한테 조금 이렇게 하고 싶어지게 하고 있어 충동이 좀 있을게요. 여기 있으면서 일할 때 화 안 나게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게 요리를 잘 안 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달라. 근데 여기 이렇게 주방만 봐서는 무슨 카페 주방 같아요. 아내가 이 집을 지으며 가장 원했던 거는 카페 같은 주방이었다는군요. 여유 있게 즐기며 부엌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집은 다양한 실험이 공존하는데요. 그래서 밖에서도 나무하고 콘크리트가 같이 있었는데 실내에서도 그러니까 콘크리트 마감을 한 벽과 안 한 벽과 그다음에 새로 붙인 나무와 옛날 나무와 막 섞여 있어요. 만약에 남의 집을 지어준다거나 그러면은 이런 실험을 못 해볼 것 같아요. 못하죠, 못하죠. 예. 원 없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안 놓으면 안 되냐,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정말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쵸. 내가 연태까지 해보고 싶었던 거 한번 다 해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막 반대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제 남편이 하는 일이고 남편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응원. 네, 잘해라. 잘해라. 잘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 집을 셀프로 짓자고 용기 낼 수 있었던 거는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라죠. 가구 공장과 시공 현장에서 남편이 오래 일을 해왔거든요. 현장에서 갈고 닦은 솜씨와 20여 년 경험을 바탕으로 셀프 시공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이곳은 남편의 보물창고라는데요. 아니, 이 낡은 거를 어디에 쓰려고 모아둔 건가요? 아, 이제까지 건축하면서 자재들 쓰고 남은 자재들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필요 없지 몰라서 저한테는 다 필요 있는 나무들입니다.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소품이나 수납 공간들을 다 저기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을 지으려면은 나만의 안목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집 주인처럼 말이죠. 이제 2층을 탐구해 볼까요? 2층은 가족의 사적인 공간이라는데요. 부부 침실과 딸의 방을 중심으로 수납 공간과 욕실 등을 배치했죠. 아, 여기 이렇게 문이 있네요, 공간이. 네. 아, 들어왔더니 그냥 계단실인데? 네, 네. 여기 이제 손님 맞는 공간과 저희들이 지내는 공간하고. 아, 공적인 공간하고 네. 사적인 공간하고. 네, 분리하고 싶었고. 이것도 선생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네, 요거 문 달아달라고 해서 진짜 많이 혼났어요. 왜요? 아니, 문 얼마나 한다고. 힘드셨구나. 네. 아니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여기 왜 문을 다냐, 왜 문을 다냐. 근데 문을 되게 많이 달았어요, 제가. 제가 볼 때 선생님이 문 욕심이 좀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 현관도 문이 세 개였잖아요. 여기도 문이 있죠? 네, 네. 여기도 지금 문이 몇 개인지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다 이렇게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네. 문들이 있는 것 같은. 부엌과 연결된 문을 열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만납니다. 계단에 수납장을 만들고 큰 창을 내어 자투리 공간도 알뜰하게 활용했군요. 어머나, 또 문이 있네요. 집주인의 문 사랑이 끝이 없죠. 아, 여기도 문이 있대요? 네. 아, 이렇게 열고? 네. 아,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구나. 네. 열린 듯 닫힌 공간들이. 네. 이 문은 지키된 하이드 문이에요. 네. 아, 여기는 자작이고 네. 여기는 구제네요. 네, 네. 저희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문들이 있고 이게 다 선생님들 침실이겠죠, 그러면? 네. 여기는 보니까 아까 그 공간인가요? 네. 아, 맞네요. 여기. 아, 여기 이제 천창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또 재밌죠. 밑에 이제 사람들 식사하는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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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방은 어디서 이 많은 분 중에서? 여기가 안방. 아, 여기가 안방인가요?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는 아까 두 분이 네, 네, 네. 저 이렇게 부르셨던 네. 그 발코니가 있는 네, 방이네요. 맞아요. 아, 네. 오호라, 여기가 뻐꾸기 창이었네요. 아, 여기 어쩐지 네. 이 집에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주인 침실이다라는 네.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네요. 이게. 네. 보통은 이제 박공을 다 살리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은 이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딱 자신 있게 보를 이게 보인가요? 아니면 조명을 위한 그 보가 간 거겠죠? 아, 예. 가운데. 예. 보는 네. 예, 위쪽에 있는데 네. 예. 간접 조명을 넣기 위한 어쨌든 디자인 요소를 하나를 이렇게 연출했습니다. 예. 침실이고 또 주로 중식이한 공간이니까 네, 네. 은은하게. 그 남편이 네. TV 보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여기다 TV를 네. 넣었군요. 마사지도 받고. 네. 네. 아, 마사지도. 마사지 받은. 어떻게 보면 네. 하루에 피로를 푸는 네, 네, 그런 네. 공간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무시면서 네. TV 보시고. 네. 그야말로 남편 전용 힐링 공간입니다. 아우, 부럽습니다요. 저기 뭔가요, 저거는? 저거는 비밀 공간인데. 침실에 있는 또 하나의 문. 비밀 공간이라니 대체 뭘까요? 볼까요? 어, 아, 중요한 물건들이 있구나 여기. 네. 아, 돈 많이 모으려고. 저기 사람 열면 돈 뭉치 막 나오는 거 아니야? 돼지가 특이하게 흑돼지네요. 네, 제주 흑돼지로 여기다 돈을 많이 모아서 네. 이제 부자 되자. 네. 집도 더 짓고. 네. 너무 귀엽네요. 요거는 이제 벽체 마감하다가 나온 공간인가 봐요. 부부 침실 옆에는 계단을 사이에 두고 둘째 딸 방이 있습니다.
2층의 명당 자리를 딸에게 내어줬네요. 그 여기는 제가 원하는 그 공간. 아, 가장 원한 공간이 욕실이었군요. 여기 이제 쉴 수 있게끔 의자 하나 딱 놓으시고 네. 큰 창이 있어서 네. 바로 숲에 붙어 있는 듯한 네, 느낌도 들고 네, 네. 곶자왈 같기도 네. 하고. 아, 그러네요. 네. 여기만 보면은 욕실인지 정말 모르겠죠. 아내는요 이것을 책도 읽고 경치도 보는 나만의 공간으로 살뜰히 쓰는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우더룸이자 선생님의 약간 네. 뭐랄까 알파룸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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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쵸. 공간이네요. 네. 그렇죠. 책도 아. 있고. 근데 네. 이제 화장실을 쾌적하니까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거울에 오히려 비춰가지고 공간도 더 넓게 네, 느껴지고. 네. 이쪽은 또 다른 풍경이 또 있네요. 네, 여기는 바다도 보여요. 여기서 네, 바다도 네. 보여요. 목욕하면서 바다를 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직도 탐구할 공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집의 제일 높은 곳으로 함께 가볼까요? 꼭대기층 다락방의 주인은 유학 중인 첫째 딸이랍니다. 이 방의 매력은 다른 곳과 비교 불가한 전망. 문만 열면 바다가 펼쳐집니다. 근데 비용 때문에 하마터면 지지 못할 뻔했다지요. 다락을 빼고 하지 말자. 저희 남편이 그러는 게요. 근데 저도 이제 예산은 없으니까 처음에는 승복을 했어요. 그래 뭐 그냥 어찌 됐든 빨리 마무리를 져라 했는데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락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 남편이 돈만 많이 줘라. 돈만 많이 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 돈이 없는데 당신은 예산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그걸 해달라고 하냐. 근데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안 해주면 두고두고 이제 원망을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희 남편이 다락 지붕을 했어요. 사랑을 안 시키고. 아니 근데 여기는 안 하면 진짜 후회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잖아요. 바다가 진짜 예쁘고 네. 또 이 넓은 이 루프탑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네. 아 진짜 풍경 시원하다. 네. 여기는 막 360도 전망이 있네요. 선생님. 네, 여기를 앉았으면 얼마나 후회할 뻔했겠어요. 옥상은 원래 바다도 보이고 네. 얼음도 보이고 경치가 끝내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딱 미스터리가 풀리는 게 왜 네. 여러 가지 모양의 지붕이 있나 했더니 그러니까 그 각 공간에 맞춘 지붕들 높이를 잡다 보니까 예, 예, 그러게, 경사진 지붕은 부엌 지붕은 여기 고가 있는 저 튀어나온 지붕은 안방 지붕 네. 요 뒤에 있던 지붕은 다락 지붕 네. 이렇게 얘네들 다 각자 개별 지붕을 네, 네. 주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지붕이 막 모여있는 네. 가족이 마치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의 네, 네. 그런 집이 됐네요. 되게 어려우셨을 텐데 진짜 고생 많았어요. 하나하나 이거를 다 맞춰가는 네. 게 아, 고생하신 만큼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바다가 진짜 보이네요. 네. 바다가 이렇게 바로 앞에. 푸른 바다를 원 없이 볼 수 있는 집. 세상 남부러울 것도 없는 집입니다. 살짝 보이고 네. 밤에는 이제 또 저기에 고깃배들이 뜨니까 또 아, 그만큼. 불빛이 반짝거리고 네, 막 네, 그러네요. 네. 새 집에서 부부는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변함없는 게 내리사랑이라고 건축비와 유학 간 딸의 교육비로 고생하는 자식 사정을 알고는 당신의 집을 전세 놓고 그 돈을 집 짓는 데 보태주셨다지요. 그래서 이사를 오셨답니다.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이 가진 것이 없이 시작해갖고 딸내미 가르친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애가 터져 죽겠더라고. 부모 입장에서 나는 내 딸이 제일로 더 중요하잖아요. 손자들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해도 지네들이지. 아이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경아. 이렇게 근데 이쁘게 지어놓으니까 어떠세요? 아 이쁘게 지어놓으니까 보람이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도 한다니까 너무 기쁘고. 정말 좋아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영원한 내 편. 그래서 평생 고마운 이가 가족이겠죠. 근데 이제 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야.
좀 아찔한데 하자고 이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안 할 수가 없고 하다가 멈출 수도 없고 그랬는데 진짜 감사한 게 가족들이 좀 많이 도와줬어요. 결정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하다가 멈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집을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가진 금액으로는 못 지을 것 같으니 이 집을 한번 전세로 내봐라. 전세금을 빼서 한 2년 후에 너희들이 갚아서 그 전세금을 달라 하고 했는데 자식은 부모한테 받기만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해요. 20년 만에 다시 모여 사는 가족. 여기저기 손볼 곳 많은 새 집이라 함께 사니 훨씬 수월하다네요. 어느새 부모님이 정원사로 활약 중입니다. 아버지 아까 땅 파는데 돌아오니까 힘들었지? 괜찮이 그런 거. 괜찮아. 아빠가 건강하셔가지고 그거 할 수 있으나 다행이라. 자, 고생했어 지금까지. 자식 오고는 처음 살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속 사세요. 사르면 나중에 또 구박을까 무서워서. 누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참 저희 어려울 때 이렇게 매번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미투? 함께라서 감사하고 함께라서 즐거운 지금. 꽃피는 계절에 맞이한 찬란한 순간입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탐구할 공간이 있죠. 바로 요 별채입니다. 1층 안쪽에 있는 부모님 침실. 여기에 별채로 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방에서 별채로 이동이 가능하네요. 아, 아까 밖에서 봤던. 네. 아, 여기 천장이 굉장히 높네요. 네, 이제 연주를 하려면 울림이 있어야 되니까. 네. 별채는 공연장인데요. 바이올린 연주자인 첫째 딸을 위해 만든 공간이랍니다. 역시나 이것도 다양한 자재를 사용하는 집주인의 취향을 그대로 담았군요. 여기도 지금 벽은 콘크리트잖아요. 네. 노출 콘크리트 그대로 다 살리시고 네. 마찬가지로 위에는 이제 보를 얹고 그 목조 구조로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의 구조 개념을 딱 보여주는 네. 공간이기도 네. 하고 두 분의 딸 사랑을 자녀 사랑을 보여주는 네. 공간이기도 하고 네. 선생님의 부모님은 네. 선생님을 위해서 집을 그렇죠. 짓는 네. 걸 도와주셨고 또 두 분은 또 따님들을 뭐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공간을 만들어 갖고 네. 이렇게 뭔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진다는 네.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 연습 많이 해. 오늘의 연주자는 집주인 부부입니다. 유학 간 딸이 돌아와 함께 연주할 날을 기다리는 부부.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 이제는 부모가 되어 집을 지었습니다. 나에게 집이란 빛이다. 나의 집이란 소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곳인가요?